가장 빨리 친해지는 법이 함께 밥 한번 먹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올포원에 새로 모신 두 분도 그렇게 친해지고 싶고 밥 한 끼 하고 싶은 두 분인데요. 올포원에 오신 첫 신약학 교수님, 김호경 교수님 오셨고요. 그리고 배우 박보미 씨, 하나님이 보내주신 올포원의 새 식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분 어떤 초대를 받고 오셨는지 김 교수님부터 인사를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얼마 전에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마 그 때문에 저를 불러주신 것 같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신약학 교수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오늘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포원의 새 식구가 되어주셨어요. 네. 네. 아, 전 첫 녹화라서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네.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지금 둘째를 준비하면서 시험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필요한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이렇게 올포원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짝이는 두 눈으로 또 인사를 해주셨는데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주제 소개해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차려주신 아침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밥은 먹었니? 하시면서 밥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좀 생소한 것도 같아요, 목사님. 생소하지 않아요. 아니, 밥을 먹여야지 사니까. 사실 성경 얘기는 다 살아가는 얘기니까 네. 오히려 밥 먹는 얘기는 성경에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예수의 식탁을 또 쓰신. 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소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밥 얘기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맞아요. 이제 생소하지는 않는데 시청자들은 생소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하면 주로 이제 기적 이야기, 그다음에 비유 말씀 이야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성경에는 많은 곳에 예수님이 식탁을 차려주기도 하시고 서빙도 하시고 또 거기에 새로운 의미도 부여하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녹화에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생부터서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밥통 위에 밥으로 누워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도 성만찬을 통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먹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뭐 논쟁하고 이런 것도 다 밥 먹는 것 때문에 논쟁을 하시고요. 비유의 대부분이 밥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소한 게 아니라 이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밥으로 먼저 찾아오셨을지 설교를 먼저 들어볼 텐데요. 장찬영 목사님 그리고 김호경 교수님 두 분의 설교 먼저 듣고 문답토크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오늘 주제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죽으셨는데 갈릴리로 가서 다 옛날로 돌아가서 다 고기 잡는 모습이 바로 오늘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그랬더니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죠.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밥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제인 밥은 먹었니?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아니고 사실 구약의 모든 시작부터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제 그것이 다 정리가 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만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장면이야말로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겠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먹이시죠. 우리가 대표적인 장면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 그 먹이셨다란 말은 이제 안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이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먹여주셔서 살려주셔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만이 아니고 당연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죠. 근데 이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생각하죠? 지엄 열매를 먹을 때.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이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아버지께 갔더니 이미 아버지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편한 날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잘 먹고는 있는 건가? 배는 굶지 않고 있는 건가? 늘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가서 돕죠. 이게 상징적인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은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덮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덕분에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잔치를 하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것을 가르쳐서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시인 신지혜 씨라는 분이요 쓴 시의 제목이 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밥은 먹었느냐, 사람에게 이처럼 따뜻한 말이 또 있을까. 밥은 먹었느냐 라는 한마디에 얼음장 풀리는 소리, 팍팍한 영혼에 끓어넘치는 흰 밥물처럼 퍼지는 훈기, 이제야 알았네,
오직 누군가의 단 한 끼 따뜻한 밥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 밥을 먹었냐 이 말처럼 놀라운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밥은 먹었냐라는 말씀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구속사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으신 것은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떡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성만찬 사건을 통하여 나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밥을 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엠마오 제자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후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열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밥이시죠.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기르시고 안으시고 친히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떡이시오 밥이란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같이 여러분 밥 먹었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우리 주어진 인생 열심히 또 우리 예수님 말씀 먹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떡을 주님을 먹었사오니 배고픈 자에게 가서 주님의 밥 주님의 떡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서서 우리 정찬영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슬쩍 디베랴 호숫가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니까 미리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와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식사 시간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를 상상해 보면 그건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이 안 나온 게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말 없이 식사를 차려준 거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 없는 식탁이 오히려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도 변명이 되는 순간 어떤 말로도 스스로를 입증할 수 없는 순간 어떤 말로도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순간 그러한 때에 차려진 따뜻한 한상은 위로이며 이해이며 말 없는 환대이다.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아침이 그러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식탁이다. 네, 이 말 없는 식탁은 그러나 사실은 수많은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마 말 없는 식탁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괜찮아. 내가 왔잖아. 그리고 또 제자들은 그 식탁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수많은 식탁들을 그 식탁들 속에 있었던 사랑과 생명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식탁은 이렇게 종종 말을 대신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시간 그거는 분명히 말이죠.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또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을 말없이 먹는 그것도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식탁은 이렇듯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고 또 그 말을 밖으로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식탁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당신이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속뜻은 저는 그래요. 아, 이 속뜻은 아마 베드로가 내가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사랑해도 될까요? 나 사랑해도 되나요? 뭐 이런 말을 아마 하고 싶었을 거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저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스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스. 근데 그 예스라는 답을 뭐로 바꿔놓았냐면은 내 양을 먹여라 라는 말로 바꿔놓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특성을 이만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도 돼. 사랑해. 그러나 사랑한다면 그거잖아요. 사랑한다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해라. 그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케이를 하고 이제 사랑의 방향을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방향을 이렇게 알려받았으면 베드로가 이제 선택을 해야죠.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이렇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질문들 앞에 섭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베드로도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때는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여기를 도망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아마 물고기만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고 하는 요 말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근데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식탁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베드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끝없이 직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만 확실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이 잊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모든 식탁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식탁에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늘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손수 구운 생선으로 아침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고된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 밥상을 마주하면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떠먹는 모습 보니까 제가 지금 울컥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 장면이 좀 막 그려지네요. 네,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저한테 이렇게 항상 전화를 하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밥 먹었니? 식사는? 먼저 항상 늘 물어보는 거.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시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밥 먹었니? 네.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예수님께 이제 들으니까 더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먹으라는 이 말 위에 일체 어떤 대화가 필요 없었던 식탁이라고 하는데 한번 좀 상상을 해본다면 아까 뭐 우리 교수님께서도 괜찮아. 저는 이게 이 말씀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와닿았거든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대화의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상상의 나래를 막 이렇게 펼치게 되네요.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네. 베드로의 입장이 딱 됐어.
요즘 그냥 만나면 건강하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이제 난 이걸 물어봤을 것 같아. 베드로라면. 예수님 무덤 속에서는 어떠셨어요? 너무 기만한 목사님스러우신 질문 아니에요? 저스럽습니까? 네. 네. 무덤 속에 어떻게 3일 동안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을까. 상상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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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여전히 어떤 말을 좀 상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 장면에서는 진짜 말이 없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예수님이든 베드로든 누구든 했다면 밥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밥을 저는, 먹자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저는 거죠. 취소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이게 상상이라 그래가지고. 네. 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상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잖아요. 자기는 디베리아까지 가서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이제 도망갔는데 예수님 대면하기가 쑥스러운 거죠. 부활한 주님을. 그랬는데 찾아오신 것까지 추적해 오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리 와라 그래서 가보니까 숯불이 놓여 있어요. 베드로는 숯불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숯불만 보면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했던 게 있는데 그 범죄 현장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별 상상이 다 했죠. 몇 가지 추적해 오셔서 기어이 이제 범행을 재현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상상한 무슨 생각을 했겠냐면 그 숯불이 딱 놓여 있으니까 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자기가 상상했을 거야. 야 요놈아 너 숯불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냐? 에이 나쁜 놈아 너 나 부인하고 저주해? 이럴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덜덜덜 떨면서 이게 밥 먹으라는 말이 지금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자기 죄를 질책할 줄 알았는데 야 저 밥 먹자. 이거 완전히 반전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완전히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상상했던 예수님의 말과 너무나 다른 반응들. 그것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내적으로 엄청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상하는 거니까 네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앞에서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뒤끝을 장렬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이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일단 먹을 때는 가만 놔두고 먹을 때는 놔두고 무엇이 연약하면지를 가르쳐주고 그게 이제 혼내는 차원보다도 무엇보다도 당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치고 이후에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뒤끝 장렬한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비로소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온 그 말씀의 성취심을 말씀해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비로소 잘 말씀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혼 안 내시고 밥 먹자 할 때 그 부담스러운 식탁 언제 혼날지 모른다. 그렇지만 또 그 부모님의 덮어주시는 사랑도 느끼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좀 들고요. 근데 목사님 뭐가 예쁘다고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첫 행보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아침상을 차려주셨던 건지. 왜냐면 밤새 허튼 짓 하고 배신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저 같으면은 야 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너 이럴 거라고 했지.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거든요. 장찬영 목사님께 네. 질문 드립니다. 네.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에 그 저자인 그 스카팽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치유의 시작과 핵심은 밥을 먹는 것에서 시작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행보를 이제 보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밥을 먹자고 한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밥이심을 친히 또 말씀하셨고.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인 건 베드로 같이 사고도 많이 치고 정말 늘 뭘 한다 그러는데 베드로 사고 친 거 주님이 수습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 때문에 고통당하는 생각하면 먼저 가서 멱살을 잡고 내가 너 정말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의 밥을 먹이심은 그런 장면은 아니시고 진짜 그 베드로를 알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런 과정이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이후에 그렇게 급하고 강했던 베드로가
이후에 초대교회에 사도가 되는 걸 보면은 이 말씀에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정말 또 다른 시작이 되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베드로한테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김호경 교수님. 네.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었는데 왜 베드로는 다시 어부로 돌아간 걸까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밥 먹는 게 더 중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복음은 없다 이렇게 해서 체념을 한 걸까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예수님과 동행했고 부활하신 소식도 들었을 텐데 왜 어부로 돌아갔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었겠죠.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진짜 서슬퍼런 그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그냥 나 하나 살고 보자. 그것밖에는 사실은 남아있을 수 없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베드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반응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늘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어제를 생각해 보시면 어제는 복음으로 살겠다고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고 잠을 잤는데 오늘 아침에는 복음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 급한 일들,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 내가 따라가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그 변하는 모습들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늘 이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상이 변하면 믿음이 드러나는 것도 변합니다. 그러면 변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것인가. 베드로는 아마 지금 이 어부로 있는 이 상황은 그걸 지키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서부터는 아마 어떠한 일상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갔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도 일상의 변화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식탁교제가 일상이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식탁교제를 하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저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자 막 이러면 맨날 이런다고 막 그렇게 유난히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의 식탁이 늘 바리새인들의 이 도마에 올랐던 이유나 또 그 식탁이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받았었는지 이 김한원 목사님하고 조동천 목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율법 정신은 부정한 자와 함께하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과는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소위 자기는 의롭고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만 만나셨어요. 그들과 이제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는데 유대인들의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저 인간하고 내가 밥을 먹고 싶지가 않아. 저 인간은 밥맛이 없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잖아요. 밥맛 없어. 그러면 밥을 안 먹어요. 아니, 나 목사님이랑 밥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 당시에 죄인들, 세리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어떤 은총에서 오는 거거든요. 인간의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주권적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반대죠. 율법과 반대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의로워져요. 그들로부터 더러운 게 예수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정가가 되는 거죠. 이게 정가되는 은총이라고 보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죄인과 의인의 구별, 그러니까 그런 게 사라진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우리 주님은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죄인과 세리들 또 차별받는 자들과 함께 이제 식탁을
나누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을 한 거고, 예수님의 별명이 그거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 와인 좋아하는 자,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품에 안으셨고 그들과 식탁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주권적 구원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그 질문을 보면 이런 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식사하는 걸 그렇게 증오하고 반대했느냐라는 측면이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 로마 세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식탁 그 문화인데, 명예 수칙 코드가 모든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누구와 식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명예와 수치 문제와 직결돼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로마법 같은 데 보면 이제 노예를 해방할 때 그냥 문서로 해방하는 방법이 있지만 더 극적인 해방 선언이면 주인이 노예와 함께 식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고 내 친구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 유명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적인 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의롭다고 해버리는 거고 친구로 삼아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죄인의 친구라는 이야기로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죄인의 친구가 돼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카실룻이라는 유대인 음식법이 있어요. 이 카실룻 음식법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조리법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카실룻 법에 의하면은 인간을 거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 음식법이에요. 정결 예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카실룻을 지킬 수 없는 무리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율법에 규정된 거 먹지 말아라, 먹어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그 세리들 같은 경우는 로마의 그 부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카실룻은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어기고 있고, 근데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예수님이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랍비 도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 카실룻 법은 그냥 일반 음식 먹는 것을 종교적 의식으로 승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지금 어기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많은 식탁의 풍경과 그 장면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저는 평소에 올포원 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해되지 않는 게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신약학 교수님을 만났으니까 궁금증을 좀 제대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할까요? 교수님 진짜 궁금해요. 네. 자,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고요. 원하시면 다른 목사님들도 짧게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또 다른 식사 자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설교에서 다루지 않은 예수님의 식탁 교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 목사님이 워낙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른 설명을 별로 드릴 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제 요약을 좋아합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다른 모든 식탁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놀람과 비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이 예수님의 식탁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비난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비난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모든 식탁에 비난이 따랐어요. 근데 이거는 외부적인 시선이라면 내부인, 그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 받았던 사람들은 어떨까? 가령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자, 물 한 잔을 이제 요구하시잖아요. 그것도 식탁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왜 나한테?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청할 수 있고 내가 그가 그에게 주는 물을 그가 먹을 수 있고 이것 자체는 굉장한 논란이에요. 근데 이 여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은 아마 계속 그랬을 거예요. 왜 나를 부르지? 왜 나를 괜찮다고 하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식탁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만 생각하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람과 비난. 그리고 이것이 반전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비난들을 하는데 그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청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 여자가 있었어요. 이래서 아주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이런 여자가 들어오고 이런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 옆에 있고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가만히 있고 바리새인의 속이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뒤집어지는 사건이고 속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으려 했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의를 갖지 못해요.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가지고 있는 의와 구원의 의미들을 좀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식탁 준비를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섬기는 자라는 말이 디아코니아거든요. 근데 초대교회가 집사를 임명할 때 디아코니아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원어적 뜻이 A지점과 B지점을 왕복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식당과 부엌이 뭔데 그 당시는. 근데 부엌에서 음식을 날라다가 식당에다 차려주는 종. 그를 디아코니아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음식 서빙해 준 사람 아니냐. 너희들 앉아서 먹었지 않냐. 이제 세족식에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 너희도 나처럼 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탁을 같이 먹으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식탁을 손수 차려주시고 종들처럼 서빙해 주시고 치워주시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시다. 그 정신을 초대교회는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그 식탁 교제를 나눌 때 교회 지도자들이 서빙을 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 전통이 이제 현대교회로 오면은 그 성만찬 할 때 그 장로님들이 떡과 잔을 이렇게 배달해 주잖아요. 그게 권위가 아니고 옛날에 그 서빙했던 거거든요. 서빙 예수님의 몸. 그 디아코니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위해서 손수 봉사하시고 섬기셨다라는 점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얘기 제가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서빙하는 사람이 크냐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 이제 정말 큰 식탁이죠. 그 식탁인데 거기서 이제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이제 서빙을 받는 대상이 오클로스 무리들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오클로스라는 존재는 고대 세계에서 피정복민들, 그러니까 정복을 당해서 인권이고 아무것도 없이 경제적인 착취와 노동력 착취와 비인간화된 가장 비참한 무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시거든요. 서빙하라 그러고요. 그들이 누워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앉으라라는 것은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다 누워있는, 옆으로 비전이 누워있고, 그걸 이제 서빙을 하는 게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은 계속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서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요 모습을 심포지움으로 표현을 해요. 묘사를 해요. 근데 이게 심포지움이라는 게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사회적 신분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심포지움 할 때, 이렇게 그 귀족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누워서 막 대화하고 있고 종들이 서서 다 서빙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요병이의 사건을 바로 심포지엄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요리를 하고 제자들은 서서 서빙을 하고 오클로스,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무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환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김현승 씨라는 분이 환대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환대란 어떤 사람이 사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빙을 잘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이 사람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클로스 비인간화된 그들을 이 환대를 통해서 식사 대접을 통해서 진짜 사람이다, 너희들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식탁 공동체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늘 비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도리어 물으시는 간접화법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김호경 교수님, 국문학을 전공하시고 신학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수님 화법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다 비유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통치만 받았냐면 사람의 통치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걸 빗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가장 큰 목표는 이 사람들이 좀 잘 알아듣게, 쉽게 알아듣게. 지금 우리 조동정 교수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무지랭이들이잖아요. 뭘 몰라요. 그럼 그들한테 고급 언어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빗대어서 쉽게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질문 같은 것도 이제 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상기해 보시면 뭐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것들을 사실은 반문 형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질문하실 때는 그 답은 너무 뻔해요. 그거는 배운 율법교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말씀들을 이제 이야기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저는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아까 배운 것들,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 그런 것들이 수많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있어서 그것들이 더 우선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것들을 좀 벗겨내는 작업이 아닌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내고 성경이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인다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을 좀 더 가깝게 만나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밥상 앞으로 나오라고 하실 때 염치 불구하고 마주 앉는 것만이 살 길이구나. 그런 밥상을 늘 초대하시는데 제대로 받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염치 불구하고 마주 앉아야 그런 우리의 상처 아픔들을 회복과 새로운 사명으로 또 주시는 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금식보다 식사를 더 좋아하셨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경험하신 예수님의 식탁은 어떤 것이셨는지, 그리고 또 그 식탁으로 인해서 회복된 그런 사연들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 올포에서 한번 얘기한 중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그 교육전사 시절에 그 수많은 그 찬양의 악기를 샀다가 산 다음날 도둑 맞았어요. 네. 완전 도둑 맞은 다음에 그 이후 충격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전임 사역자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족하구나 그리고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그 당시 그 어르신인 그 70이 가까우신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부르시는 날이 온 거죠. 그 다음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표를 가져갔는데 그 한마디에 딱 물으시면서도 역시 그분이 평안노 뿐인데 밥은 먹었냐 야 이제 이 얘기를 먼저 물으시던 거죠. 뭐 그러면서 네 먹었습니다 했더니 됐어 그러는 거예요. 됐어 어 뭐 됐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 얘기 한마디에 그냥 어떡하죠도 아니고 그냥 뭐 그 이북말로 하시는 거 한마디가 그 완전히 그때 그냥 거기서 펑펑 울면서 그랬던 기억들을 보면은 지난 인생 속에서 여기까지 그것이 이제 그때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올라왔고 또 이제 지금 돌아서 보니까 저도 결국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도 제 마음에 막 은혜가 없고 할 때 무엇이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고 당신이 문제다 라고 할 때가 많았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좀 더 보다 듬어주고 이해해줬으면 훨씬 더 사람도 잃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정답을 너무 가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구나. 그래서 아직도 참 이만큼 못 했는데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더 예수님 말씀을 더 유난히 이 밥은 먹었냐는 말씀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침이 전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살아계실 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해두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소분을 해가지고 싸서 냉동실에 넣어놓는데 그 마지막은 항상 그것들을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쌓아놓으시거든요. 저는 그냥 냉장고 열어서 검은 비닐봉지가 있으면 기겁을 해요. 아우 이걸 왜 검은 비닐봉지에다 넣어놓으셨냐. 아 근데 목적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전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만 먹으라고. 거예요. 제가 좋아하니까 저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냉동실에 있는 검은 비닐봉지는 제 전이고 냉장고에 있는 검은 비닐봉지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 못 먹더라고. 그러셨었는데 예, 이 어머니가 이제 치매로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 모셨었어요. 근데 사실은 치매로 모시니까 제가 불평불만과 뭐 이런 것들이 하늘을 찌를 때였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냉장고 청소를 한다고 다 꺼냈는데 꺼내다가 진짜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제가 찾은 건데 아유 내가 그거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 검은 비닐봉지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건강하셨을 때 만들어 놨다가 남겨 있는 진짜 오래된 그 부침이가 구석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사실은 그때 되게 너무 많이 오셨겠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어머니 편찮으실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데 내가 진짜 잊고 살았었구나. 그래서 그 검은 비닐봉지가 제가 항상 기억에 남고 저를 사람 만들어준 비닐봉지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식탁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식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30년 전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한가를 여쭙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질문이 금식보다 식사를 좋아하셨나요? 나는 그래야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면 내가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3일쯤 금식을 하다가 이제 오늘 뭐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금식을 끝내고 제일 먼저 밥을 먹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네가 내 종이 되어서 힘내서 열심히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을 이제 들려주는 것 같았죠. 근데 그때의 그 첫 밥, 그때 그 첫 식사,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응원하는 예수님의 식탁이었다고 보고, 그때 제 인생은 바뀌었죠. 이제. 그리고 그 서른 살 때 다시 내 삶을 다시 세팅하고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식탁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 된 지 31년 이제 지났습니다. 늘 대접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어느 날 불현듯 내가 왜 이렇게 변질됐지? 받는 게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나 하면서 물론 이제 대접할 만한 능력도 없었죠. 뭐 돈도 별로 없고 목회자가.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삶인 것 같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럴 때 이제 불현듯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학교 끝나고 이제 육교를 건너서, 그때는 육교가 참 많았어요. 육교를 건너서 오는데 비가 포슬포슬 내리는데 그 육교 끝부분에 어떤 아가씨 정도로 돼 보이는데 얼굴이 통통 부어있는 거린 아주머니 아가씨인데 앉아서 벌벌벌 떨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쓱 지나가서 육교를 내려갔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붕어빵 파는 데 가서 붕어빵을 2,000원어치 사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가 잠깐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 좀 같이 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붕어빵을 꺼내서 주고 저도 이제 옆에서 앉아서 먹었죠. 근데 그때 굉장히 동질감이 느껴지고 또 그 자매의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해졌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왠지 그 자리가 육교에서 같이 식사한 그 자리가 주님이 보실 때는 천국의 식탁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옛날 일이 떠오르면서 아 맞아, 목사인 내가 대학생 때 내 모습보다 못하는구나 하면서 요새는 어떻게 이제 만나면 먼저 대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회개하는데 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던, 주님이 기뻐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식탁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요. 말없이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밥상, 우리도 좀 많이 차려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올포함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밥은 먹었니 2부에서는 밥값을 제대로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밤내 나는 이야기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쳐보죠. 오늘도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풍성한 식탁에서 밥 먹으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